안녕하세요. 하이패스쿨 대표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하이패스쿨 TV에 문의를 남겨주신 댓글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볼까 해요. 원래는 영상을 몇 개 더 올리고 나중에 조금 모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했었는데요. 그래도 궁금할 때 답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이 시간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시간 투자 대비 수익이 괜찮나요? 라고 많이 물으세요. 펫푸드 시장은 체력 소모가 많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하시게 되시면 밤 늦게까지 제품을 만들어서 늦게 퇴근을 하거나 하는 일도 생기는데요. 펫푸드뿐만 아니라 어떤 자영업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업을 선택한 이상 사실은 워라벨은 이미 포기했고요. 내 시간은 없고 정말 매장이나 내 사업을 위한 생각만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빵집을 한다 하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출근해서 빵 반죽을 해야 되고 그거를 구워가지고 낮 동안 판매하고 퇴근을 하면 재료를 구매를 하러 사러 간다든지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이에요. 펫푸드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시작도 안 했는데 야 내가 내 노력 대비 수익이 적은 게 아니야? 라고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시킬까? 내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펫푸드 매장을 운영을 하시면요,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할 거냐 온라인으로 운영을 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 패턴이 다른데요. 아침에 출근을 하죠. 그러면 출근을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건조기를 열어봐요. 건조기 안에는 어제 만들어 놓은 간식이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잘 말랐는지 더 말릴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건조기에서 간식을 꺼내는 것부터 아침을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할 일은 오늘 제품을 뭘 만들 건지를 결정을 하셔서 필요한 고기류를 꺼내놓는 겁니다. 저희는 육류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베이커리를 만들 때도 사람 거는 밀가루, 뭐 계란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기, 육류도 많이 넣거든요. 그리고 건조 간식은 기본으로 육류가 들어가니까요. 저희가 쓰는 육류는 대부분 냉동고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꽝꽝 얼어있겠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건조 간식 꺼내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오늘 만들 재료를 체크를 해서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냉동실에서 고기를 꺼내서 냉장고에서 해동 준비를 해놓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베이커리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픽업해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 퇴근하기 전에는 저희가 건조 간식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막 12시간, 14시간 이상 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매장에서 건조기가 돌아가면 그 냄새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열기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건조기는 가능하면 퇴근 이후에 돌리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근하기 전에 얼렁얼렁 건조 간식을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 창업을 하면 더 바빠지실 거예요. 자, 출근을 했습니다. 건조 간식 체크 똑같아요. 그리고 재료 꺼내서 체크하셔야 되는데 오늘 주문 들어온 거 뭐가 있지? 체크하셔서 그거에 필요한 재료를 추가해서 더 꺼내셔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주문 들어온 거 오늘 배송 나갈 거잖아요. 그럼 아침부터 뭐 해야 돼요? 택배 싸야 되죠. 택배를 싸기 전에는 저희가 간식을 개별로 다 포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택배 박스에 넣어가지고 배송을 보내요. 자, 우리 매장이 되게 잘 된다 하면 택배기사 아저씨가 언제 오시냐면 한 8시, 6시, 8시 그 사이에 오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매장이 그다지 택배 양이 많지 않다 하시면 보통은 2시, 3시에 오세요. 그때 픽업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전까지 열심히 택배를 싸야겠죠. 자, 택배를 다 싸서 택배를 픽업해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일 주문 나갈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온라인까지 같이 하시게 되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시간이 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메뉴를 다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통은 창업을 하시면 20에서 25가지 정도의 간식의 개수를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매장에서는 이렇게 하기도 해요. 오늘
오픈, 그러니까 오늘 판매하는 간식을 뭐 인스타라든지 SNS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뭐뭐뭐뭐 나올 거야. 구매하실 분들은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요일을 정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월요일에는 뭐가 나오고 화요일에는 뭐라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창업을 하시면요, 수제 간식만 100% 판매하시는 것보다는 수제 간식 플러스 알파, 뭐 예를 들면 용품이라든지 강아지 옷이나 장난감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판매를 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대신에 최저가가 검색되는 제품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온라인이 너무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도매업체에서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도매업체 내지는 생산업체에서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간혹 도매업체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온라인가가 저렴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판매, 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용품들은 아니면 제품들은 가능하면 온라인, 오프라인이 동일한 가격의 제품이나 아니면 특이한 제품들 있잖아요. 우리 매장의 컨셉에 맞는 특이한 제품들을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해서 매출이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돼요. 반려동물 시장이 살짝 멀티화되는 추세예요. 우리 보호자들이 수제 간식도 구매하고 싶지만 여기 가면은 간식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옷도 있어 하면 거기 가서 다 한꺼번에 구매를 해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매출이 증가하겠죠. 반려동물 시장의 단점이라고 하면 뭐 아까 마카롱이나 예를 들어서 빵집이나 이런 데는 불특정 다수가 우리의 고객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구가 5천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0만이 반려동물을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단순 비교했을 때 5분의 1로 주는 거죠.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매장과 동물을 상대하는 매장, 물론 동물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되 반려동물이 쓴 용품이나 간식을 하는 매장에 비교를 했을 때 고객이 훨씬 더 적을 수 있죠. 그런데 장점은 개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죠. 개 프리미엄, 고양이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핀을 팔아요. 어린이 거는 3,000원, 강아지 거는 6,000원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제 간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는 디저트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시간 투자 대비 과연 이 사업이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다른 업종의 뭐 음식 장사나 다른 업종의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니 이왕이면 만들었을 때 수익률이 높은 수제 간식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요즘에 걱정거리는 뭐냐면요. 메뉴가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업을 하시게 되시면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매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메뉴, 아니면 뭐 디자인. 그래서 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지, 그래야지 매력적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 남들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야지라고 하시게 되시면 3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닫는 가게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창업을 준비하신다고 하시면 조금 많이 다녀보세요. 매장도 많이 다녀보시고, 간식도 많이 구매해보시고, 용품도 구매해보시고, 그리고 비교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많이 보셔야지 이게 보는 눈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아,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상상이 가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서만 보고, 그냥 내가 눈으로만 보고 하게 되면 시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녀 보시고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문의 주신 게 이제 반려동물 시장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려동물이 없어도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예전에 제 친구가 이제 외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왜? 이랬더니 하는 얘기가, 야, 우리 동네에 수제 간식집이 있는데 밤에도 불이 반짝반짝 막 계속 불이 있어. 불이 켜 있어. 야, 장사 되게 잘 되는 거 아니야? 나 그거 한번 해볼까? 라고 연락이 온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너 강아지 키우니? 아니?
너 그러면 강아지 좋아해? 아니? 키워본 적은 있니? 아니? 그럼 왜 해?